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며 독립사정업에 종사하고 있는 42세 김동기라고 합니다. 전공은 관련 없는 컴퓨터공학과를 전공했습니다. 네, 손해사정사 시험 준비 기간은 저는 꽤긴 편인데요. 1차는 2018년에 처음 시작해가지고 1차는 무난히 합격을 했지만 그때 시험 공부할 시간이 별로 안 돼서 2018년은 1차만 보고 2차는 그래도 시험장 분위기를 한번 파악해 보고 싶어서 참석은 했습니다. 참석은 했고, 그 다음에 2019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2차 준비를 했는데, 그때는 시험 보고 나서도 좀 합격했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막상 결과 열어보니까 커트라인하고 정말 비슷한 점수로 아깝게 떨어져서 2020년에는 1차부터 다시 시험 준비를 했고요. 1차는 한한달 정도 그냥 본것 같고, 2차는 준비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시험이 연기되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이제 좀 계획들이 좀 뒤틀리면서, 그래서 오히려 커트라인하고 멀어진 점수로, 이제 과락은 없었지만, 점수 합격점이 너무 멀어지게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을 포기하려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2021년에 1차 시험을 안 봐도 되고, 2차만 보면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하던 찰나에 주변에서 이제 아까우니까 한 번만 더 봐봐라. 그래서 시험 원서 접수할 때쯤까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막바지에 원서 접수하고 그때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1차는 인스티비에서 하는 한 권으로 하는 핵심 요약집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보험업법 같은 경우에는 암기 과목 위주이기 때문에 시험 보기 한 2주, 3주 전쯤부터 본격적으로 암기를 했고요. 그다음 계약법은 제가 좀 좋아하는 과목이기도 해서 평소에 좀책 읽듯이, 책 그냥 소설책 읽듯이 계속 좀 꾸준히 봤고요. 그다음 손사이로는 불이타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그다음에 계약법이랑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약법 위주로 보면서 겹치는 부분은 손사이론에서 과감히 빼고, 그다음 나머지 부분은 기출 문제 풀이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예, 저는 2차 준비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각자 맞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자입니다. 왜냐면 저는 합격 수기를 많이 읽어봤는데요. 답안지를 몇 권을 썼고, 볼펜을 얼만큼 썼고, 이제 다들 그런 말씀들이 많아서, 저도 이제 답안지를 좀 쓰는 연습을 많이 해보려고 했으나, 저는 쓰는 게 별로 맞지 않아서, 쓰는 것보다는 주로 많이 읽어보고, 그 다음에 직접 암기할 부분들은 입으로 말해보면서, 그렇게 숙지하는 방법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방법은 합격 수기를 많이 참고하시는 게 맞지만 그게 저와 맞지 않을 경우에는 자기만의 방법으로 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이 주시는 자료가 기본 강의부터 시작해서 많은 자료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서브노트도 많이 만드셨다고 했지만 저는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터라 서브노트도 만들지 않았고 대신 이제 단권화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양이 방대한 양을 최대한 하나로 줄여서 그거 줄인 거를 반복해서 보고 또 입으로 말해보고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2차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저는 독립사정 업무와 공부를 병행하였었는데요. 시험 2개월 전을 앞두고 공부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공부만 전념했습니다. 오전에는 올라오는 강의를 오전에는 봤고요. 그 다음에 그날 오후에는 아침에 봤던 강의를 다시 복습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하는 과목은 연관성이 있는 의학하고 재산보험을 묶어서 하루에 공부했고요. 그다음에 배상 책임 쪽인 책임 근제와 자동차 보험을 묶어서 요일을 나눠서 공부했습니다. 모의고사 과정에서는 실제 시험과 같이 이제 시간 체크를 하면서 연습하는 게 필요했기 때문에 문제를 준비를 한 다음에 시간을 재서 실제 그 시간 안에 제가 얼마나 쓸수 있는지를 테스트를 했고요. 그다음에 시험이 거의 막바지에 갈 때쯤에는 이제 앞에 과정에서 많은 자료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최대한 줄여서 이제 한 권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 한 권을 좀 반복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고요. 저는 길게 오래 앉아서 집중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저녁에는 좀 여유 있게 많이 쉬고 그다음 주말에도 좀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공부에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휴식은 충분히 가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저는 시험장에서 아무래도 시험 보는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시험 보기 전에 그 시간들을 다들 책을 이제 열심히 보시고 하는데요. 저는 시험 보는 시간이 90분씩 네 과목을 봐야 되고 중간에 점심시간도 있고 하루 종일 거의 시험을 본다고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최대한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정말 휴식을 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시험 보는 시간에 최대한 집중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화장실도 좀 여유 있게 갔다 오고 이렇게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를 받았을 때 문제가 내가 공부하지 않은 부분이나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셨을 때는 최대한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고 어차피 다른 사람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갖고 최대한 편안하게 내가 아는 거를 마지막까지 쓰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험에 가까워질수록 많이 떨리고 내가 여태까지 알았던 것도 모르는 것 같고 불안감이 많이 생기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고 준비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인스TV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검색을 해봤을 때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학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합격자 배출이 타 학원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에 과목별로 교수님들이 두 분 이상 계시기 때문에 제가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넓고 그 다음에 기본 이론부터 모의고사까지의 과정이 매우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의학이론 정혜심, 김윤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일단 두 분이 같이 쓰신 책 교재가 그림이랑 사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처음에 의학이론을 접할 때 많이 생소하고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나 거기에 이제 그림과 글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아 여기가 이런 뼈 명칭이 여기구나 그 다음에 뭐 이런 장기가 여기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른 교재를 찾아보지 않아도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재로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그다음 정혜신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재미있고 친절하게 설명을 잘해주셔서 좋았고 김윤아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실무와 최대한 접목시켜가지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까지 해서 꼼꼼하게 설명해주신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책임근재 김광준 교수님은 이제 문제풀이 자료랑 여러 가지 문제를 사례를 바꿔가시면서 많은 문제를 출제해 주시는데요. 그 과정만 따라간다면 충분히 합격점에 도달할 수 있고 다른 자료는 볼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약술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이 내주신 계산 문제를 준비하다 보면 어느 부분 많이 준비가 되기 때문에 약술에 대한 큰 스트레스도 없이 김광준 교수님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시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산보험 윤구목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매일 이제 밴드를 통해서 많은 문제를 접할 수 있게 도움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오랜 실무 경험으로 인해서 실제 일어나는 일들을 사례를 문제와 연관시켜가지고 더 이해가 될 수 있게 도움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사소한 거라도 질문을 하면 꼼꼼히 알려주시고 저도 처음에 모의고사를 볼 때 너무 어려워서 좀 많이 짜증도 나고 그랬었는데 그 모의고사를 끝까지 참여하시고 하시다 보면은 실제 시험장에서 아 문제가 이렇게 쉽게 풀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간도 부족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를 그렇게 준비하는 게 실제 시험장에서는 큰 도움이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 가지 힘든 점도 다 이제 공감도 해주시고 친절히 설명도 해주시고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윤구목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시험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꼭 합격할 수 있게 인스TV가 많은 도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스TV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